자, 팩트에서 뭐가 나오죠? 다뤄줄까요? 해볼까요? 자, 남모, 그, 좀 어떻게 보세요? 아랍인안, 따라서 아랍인안. 남모, 아, 그치. 남모 갈락투로난. 아, 그치. 남모 갈락투로난. 남노 갈락투로난. 그실로 갈락투로난. 그 갈락토스가 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팩틴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오차 자주 떨어졌네. 자, 그러면 요거에 이제 구멍을 통해갖고 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는 자, 물레에서 여기서 뭐죠? 셀룰로스가 쭉 나오잖아요. 셀룰로스 나와서 이 다발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한꺼번에 내가 그냥 다 두 가지 다 설명. 이게 두 단계 그림인데 지금 시간상 요렇게 하는 거, 요 첫 번째 요렇게 만들어주는 거가 요렇게 만들어주는 요게 바로 뭐냐면 요거 있는 게 바로 미들 라멜라 층입니다. 미들 라멜라 층이고 그럼 요것이 요까지가 뭐냐 하면 요까지가 지금 형성 요가 뭐냐 하면 프라이머리 월입니다. 1차 세포벽이요. 프라이머리 월이요. 자,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요게 형성되면 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요게 동일하게 일어나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너무 지금 사람들 자, 시간이 걸린데. 그다음 단계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 이 사이를 두 번째 2차 벽이 생길 때는 이렇게 되는 요게 생성되는 이게 뭐냐면 헤미셀룰로스라는 거예요. 네, 헤미셀룰로스가 나오고 이게 엄청 많습니다. 1년에 만드는 게 한 뭐 500억 톤 될 거예요. 쓰면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쪽에서 또 지금 2차 때 내가 한꺼번에 그려줄게요. 지금 시간 없어서 2차 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이게 DNA입니다. 전부 다 DNA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요. 자, 이 두 번째 나온 단백질에 의해 갖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 단백질 핵심이 뭐냐면요. 모노 리그날 포메이션이 돼요. 자, 리그날이 뭐죠? 니그린, 따라서 니그린. 드디어 니그린이 나온 거예요. 예, 신문 그 종이 만들어서 1년에 얼마 나온다 지구상에 니그린이 350억 톤 나오는 이야기요. 이게 2차 벽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노리그린, 자, 또 분자식도 한번 그려줘봐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또 이런 거. 다 유니버설 랭귀지가 무조건 도망가면 안 돼요. 이게, 자, 니그린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니그린은 페놀 중합체예요. 따라서 페놀 중합체. 페놀 중합체예요, 니그린은. 페놀 중합체이기 때문에, 니그린 분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자, 페놀의 기본식이 이쪽에 뭐냐 하면, 이거 O가 있는 거예요. 이게 페놀의 기본식이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냐면 O가 있고 CH3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나 하면 CH2OH가 있어요. 네. 이게 페놀의 한 형태입니다. 요 더 이렇게 치환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페놀이라는 게 뭐냐면 요 분자가 소위 크로스 교차망을 이루는 거예요. 엄청나요. 지금도 아직 인류는 페놀의 전체 분자식을 몰라요. 근데 기본 유닛들은 이게 무한히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망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페놀들이, 잘 뜨죠? 페놀들이, 이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목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뭐죠? 요거 지금, 요게 뭐죠? 이렇게 나온 게. 이게 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 예. 네. 자, 송광사 그 기둥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 각설탄 기둥. 기억나나요? 송광사 각설탄 기둥. 예. 개비가 보면 그게 각설탄 기둥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셀룰로스예요. 근데 야를 이게 덩어리 져갖고 팽팽하게 해주는 거는 그 헤미셀룰로스가 나와야 돼요. 헤미셀룰로스 망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내가 하나만 더 그릴게요. 여기도 이제 계속 뭐냐면 이게 이 효소가 진짜 이거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합성 효소가 여기도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몇 개? 이게 6개인짜리가 6개, 36개 구멍에서 푹푹 파서 셀룰로스 쫙 만들어낸 거. 근데 그 셀룰로스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놀랍게도 어디냐 하면 바로 수크로스. 수크로스 이걸 분해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글루코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그 글루코스가 들어가고 베타 글루코스가 되는 거야. 알파 글루코스는 노말이 되지만은 베타 글루코스 돼갖고 그게 총알처럼 하나의 기본 유리대가 다 꽂혀지는 거예요. 와, 왜 이걸 공부했는지 아시겠어요? 셀룰로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기다 수크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수크로스를 그려줘봐야 돼요. 뭐 지금 시간이 없는데 수크로스 빨리 그려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크로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수크로스 대신에 이렇게 알코올이 이쪽에 두 개 있어요. 뭐냐면 CH2OH 이쪽에 다시 있어요. 이쪽에 CH2OH.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무조건, 이건 H고, 이건 OH요. 여기는 OH고, 이쪽은 H고, 이쪽은 OH고, 여기에 뭐가 붙죠? CH2OH가 붙어요. 바로 이게 정확한 수크로스 구조식인데, 자,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잘 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쪽에는 뭐냐면, 이게 알파에 베타요. OH가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쪽에, 1번 카본에. 밑에 있는 거잖아. 그렇게 뭐, 자, 위셀, 따라서 위셀. 아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파 글루코스요. 알파 글루코스 플러스, 이거는 뭐냐 하면 잘 됐어요. 자, 이거는 OH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뭐죠?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베타잖아. 베타 프룩토스요. 이게 핵심이에요. 베타 프룩토스로 된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면 설탕이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설탕. 근데 설탕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 세포질에서, 이 시토졸에서 세포질에서 만드는 게 설탕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관 체관에 직접 흐르는 게 사실은 수크로스입니다. 체관에 흐르는 게 설탕이에요. 설탕. 그리지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벌레들이 수액을 체관에다 침을 받고 쭉쭉 빨아먹잖아. 설탕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수관 같은 거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체관에 있는 그 설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고 이렇게 된 형태로 결합된 걸 뭐냐면 아노미 결합이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혀. 아노미 형태는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연계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 구조하고 베타 구조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조물주가 이 생명시설을 만들 때 이 설탕 위주로 주로 만들었냐면요. 요 결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낙타, 그러니까 아밀라제, 따라서 아밀라제. 아밀라제 굉장히, 아밀라제 침에도 있잖아요. 포장을 논문을 분해한테 들었잖아요. 아밀라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이런 게 결합이 있어도 아밀라제 나오면 다 끊어져요. 근데 야들은 아밀라제 견뎌요. 그 외에는 아노미 결합이 있다면 그래요. 이쪽에 알파하고 베타가 결합된 경우는 구성으로 굉장히 강하대요.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의 특이한 형질의 단백질 효소에만 의해갖고 분해가 되지 랜덤하게 다른 물질이 와서 이걸 분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결합은 굉장히 강한 결합이죠. 요 다 강한 결합을 셀룰로즈 만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 셀룰로즈 처음 만들 때 셀룰로즈는 베타 글루코스 쓰잖아.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근데 이걸 쓴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이쪽에 들어갈 때, 바로 요 들어갈 때, 요것을 야가 다 하는 거예요. 야가. 요걸 끊어요, 일단. 요걸 끊어갖고, 요것만 쓰는 거예요. 요것만 쓰는데, 요 쓸 때 아마 지금 내가 또 저 확인해봤는데, 요걸, 요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아. 무슨 말 알겠어요? 셀룰로스는 베타잖아. 그러면 어쨌든 어디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충분히 바꿀 수 있겠지. 우리 일을 해보니까네. 바꾼 거예요. 바꿔갖고, 베타 글루코스를 총알처럼 탁탁탁 붙인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셀룰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게 저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왜 자연이 이 설탕 형태 구조를 채택했느냐 진화적으로 그거는 뭐냐면 이 알파하고 베타하고 아노미 구조고 아노미 구조는 결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밀라제에서 분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의 특이적인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이프하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설탕이. 예.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목재를 만드는 건 식물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오면 여기서 오는 게 수크로스입니다.
설탕이 오는 거, 설탕. 그다음에 설탕이 오면 설탕에서 포도당만 추출해내는 거. 그러니까 글루코스. 글루코스만 저 육탄당이니까 내 육각형을 그려줄게요. 요렇게 해갖고 요걸 하나서 요렇게 요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요서 그래갖고 요 딱 연결할 때 요걸로 보면 전부 육각형만 해갖고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내가 주관해 줬잖아. 그리고 이게 끊임없는 육각형의 연결이에요. 아, 기가 막히잖아. 그탁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상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책이 나온 거예요. 목재가 나온 거, 볼프가 나온 거,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어떻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자, 이렇게 막 흘러나온 거야. 계속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셀룰로스. 셀룰로스가 나왔으면, 자, 여기서 나온 거하고 이 결합을 어떻게 시켜주는가? 이 덩어리를 만들어야 목재가 되거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 세미셀룰로스를 갖고 막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만들었죠? 뭐가 나온다면, 이 모노니그린, 니그린이 나왔잖아. 니그린이 나와갖고, 이 니그린들이 이쪽에 망을 해줘요. 이게. 니그린들을 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있죠? 딱 팩틴. 이 팩틴들이 이걸 팽팽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게 팩틴이요. 그래서 목재가 천년을 가는 거예요. 됐어요? 목재가 천년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모든 이야기 출발이 돼요. 딱 전자 두 개. 딱 전자 두 개. 전자 두 개. 네. 태양 에너지를 머문 전자 두 개에서부터 지구상의 모든 음식물이 나왔고, 지구상에 보는 모든 목재들이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뭐죠? 지구상에 산소가 나왔고, 우리가 쓰는 철을 가공할 수 있게끔 밴드 다이나믹을 만들어줬고, 그걸로 인해갖고 산소 호흡을 해갖고 다세포 동물이 10억 년에 출현했고, 그걸로 인해갖고 호모사피엔스까지 나왔고, 그걸로 인해갖고 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요거 어디 매듭이 있어요? 한 매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샤크베이, 다시 벙글벙글 레인지, 카린지 다시 가갖고 그 전체를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37억 년 전에 시아노박테리아의 위대한 출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물분해형 강합성. 그래서 물분해형 강합성. 그거 하나로서 지금 이까지 다 온 거예요. 이까지. 위대한 드라마예요. 시아노박테리아는 그 원핵세포. 원핵세포의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인간의 사랑이든 미움이든 전쟁이든 민주주의든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을 자, 1분만에 끝낼게요. 내가 그 현상을, 내가 하나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오늘 오면서 차 안에서 그렸는 건데, 자, 내가 그 현상을 선 안 꺼내주고 내가 1분만에 그려줄게요. 태초에 바다가 있었어요. 아니, 태초에 행성 지구가 있었어요. 그거에 바닷물밖에 없었어요. 바닷물이 왜 푸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박테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예. 네. 가들이, 그 다음에 행성 지구, 그 다음에 선을, 지구 표면을, 표면에서 4억 7천만 년 전에 야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초기에 식물이 출현한 거예요. 4억 7천만 년 전에. 그때는 뭐냐 하면요. 야들이 좀 자라면서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줄기밖에 없었어요. 줄기가 두 가닥 나고 이렇게 하는 줄기밖에 없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다? 이 초록색을 내서는 이게 뭐죠? 따라서 엽록체.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아노박테리아 기둥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자, 그 다음 한번 그려줄게요. 이 땅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다음 간 시아노박테리아들이 어디로 갔는가 보여줄게요. 야들이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줄기, 기둥이 너무 적으니까 그 다음부터 시아노박테리아들이 거대한 잎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려주시려는지 하면요. 줄기냐고, 이거 전부 다 시아노박테리아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보는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시아노박테리아단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 봤으면, 시아노박테리아는 뭐냐면, free living plaster. 따라서 free living plaster. free living plaster. 우리는 아직도 시아노박테리아 한 발짝도 움직인 적 없어요. 지구상 생명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야들이 다시 행성 지구에 야들 육지로 출현했는 걸 그림으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행성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대륙이 약간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바다의 초록색도 시아노박테리아, 육지의 초록색도 시아노박테리아, 바다의 초록도 시아노박테리아. 네.
제가 발견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 단장 강의 끝나고 나가봤어요. 예. 6월 말에 이 한반도의 표면을 한번 보세요. 뭘로 되어 있는가? 전적으로 이파리로 되어 있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감정을 안 느껴봤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본질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공기가 있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 실록밖에 없어요. 지구에 보면은 그게 바닥까지 연장되어 있어요. 그럼 행성 지구는 시아노박테리아의 거대한 융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융단이 움뚝움뚝 해가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융단이 움뚝움뚝 해갖고 드디어 인간까지 온 거예요. 그 전체 일련의 과정이 딱 하나, 저 융단이, 시아노박테리아 융단이 태양 에너지를 갖고, 예, 지금 하는 이 반응을 통해갖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생명현상이라는 거예요.